안녕하세요, 신입니다. 안녕하세요, 41번 골키퍼 박상영입니다. 안녕하세요, 48번 김민섭입니다. 안녕하세요, 23번 한서지입니다. 안녕하세요, 39번 공항덕입니다. 상영이는 일단 좀 고집이 좀 세고요. 자기 생각이 좀 강해가지고 좀 남한테 맞추는 걸 어려워하는 그런 선수입니다. 이 건강도야 건강도. 우리 상영이는 일단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는 친구입니다. 맨날 핸드폰 보고 핸드폰 게임하고 배틀그라운드하고 뭐 이런 관심사가 있는 친구입니다. 상영이 비밀은 일단 생활 습관 좀 잘 안 씻고 약간 오전 운동하면 오후에 운동할 때 약간 시간이 짧으니까 잘 안 씻고 그러고 다시 운동 나가고 그런 스타일이라가지고 그런 것 좀 모르시는 비밀이 아닐까. 상희가 했을 때 가장 싫은 거요? 얼굴 믿고 자꾸 까부는 거. 아 약간 좀 자기가 잘생겼다고 약간 좀 친구한테 약간 좀 막말하고 약간 이런 거. 아 이거 뭔데? 아 일단 잘 씻고요. 저는 이제 얼굴 가지고 까본 적이 없고 다들 이제 본인 약간 자격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물당번 같이 해줘서 고마워 상현아. 상현아 맨날 주말에 집 간다고 그러지 말고 나랑 좀 어디 좀 놀러 좀 다니자 상현아. 좀 잘 씻고 얼굴 잘생긴 거 알겠으니까 좀 친구들한테 말도 좀 예쁘게 하고 운동할 때도 좀 열심히 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잘해보자 우리. 일단 서진이는 굉장히 화끈한 성격을 보유한 사람이고요. 약간 이 친구들과의 의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친구입니다. 서진이는 일단 좀 방을 좀 깨끗이 안 쓰는 그런 스타일이고 씻기는 잘 씻는데 아 방을 좀 깨끗이 안 쓰고 약간 허물 벗듯이 약간 하나씩 벗어 던지는 그런 스타일의 친구입니다.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서 그런가 말을 거의 안 하고 거의 형들한테 맨날 풀 주워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형들보다 살짝 위인 것 같기도 하고. 소진이 매력 포인트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말을 되게 잘해가지고 약간 유머러스하고 그런 게 약간 좀 매력 포인트. 춤 잘 추는 게 매력이지 않나? 아 춤 기가 막히게 춥니다. 근데 진짜로 방에서 한 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춤 되게 잘 추는 애라가지고. 서진 뉴진스 좋아해. 뉴진스. 서진아 방 못 들어가게 좀 비밀번호 좀 바꾸지 말아주라.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자꾸 잠 자려고 낮잠 자려고 하면 방에서 씻고 드라이하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일체는 샤워실에서 씻고 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저희 광덕이는요 애니를 좋아하고요. 일단 피부가 굉장히 까매졌었는데 고등학교 때 지금 많이 하얘진 친구입니다. 저희 광덕이도요 흥이 많고요 노래를 아주 자주 듣는 편입니다. 아, 노래 잘 불러요 그리고. 저희 광덕이는 일단 힙합을 되게 좋아하고 그 힙합을 그 비트에 맞춰서 춤이랑 노래를 진짜 기가 막히게 추는 것 같습니다. 그건 맞는 것 같아. 평소에 좀 억울한 척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강덕이 조금만 억울한 척 자제해주자. 야 이게 말하는 게 누가 봐도 박사형인지. 강덕이 형들한테는 되게 잘해주고 막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러는데 저희한테는 살짝 막대하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서운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. 강덕이한테
터지면. 제가 운동이 너무 힘들고 이랬을 때 광대이가 저에게 힙합과 춤을 이제 쳐주면서 저를 웃겨줘서 저는 항상 고맙게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, 광덕이한테. 광덕이가 겉으로는 되게 막 사납고 그런 애 같지만 이 마음이 생각보다 귀엽고 좀 여린 면이 많은 친구여가지고 계속 막 겉으로 센 척 안 해도 되니까 귀염귀염하게 살았으면 좋겠다, 광덕아. 멍청해요. 민섭이는 진짜 근데 진짜 좀 많이 아쉬운 게 홀수 짝수가 뭔지 모르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진짜 몰라요.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. 진짜 홀수 짝수를 몰라요. 진짜 모르고 그리고 저희 우리 민섭이는 자존심이 너무 세요. 맞아. 아니, 자존심도 세고 좀 고집도 세고 이 자기 성향이 좀 강한 애라 가지고. 친구들이 약간 말을 하면 잘 안 듣고 화부터 내는 약간 그런 그렇죠. 그런 친구. 네, 홀수 짝수 아니고요. 버려야 다시 껴 할 말 많으니까. 키. 아 약해. 다시. 키는. 다시. 당연한 다시. 뭐예요? 빨리 다시. 너무 키. 약해. 머리. 머리 그렇지. 하고 싶은 말 하나 있잖아. 뭐 잔돌이? 잔돌이. 민서. 외실고기? 외실고기 짧아 짧고 뚱뚱한데 엉덩이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민섭이 별명 그것도 있어요. 그 좀 많이 좀 삐지고 그래가지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래서 민섭섭이 이런 거. 약간 아 개봐야 이거 거의 김민섭 달고 살지. 달고 살고 그리고 민섭이 뭐 하면 아 아 진짜 달고 살고 이거는. 민섭아 물당번 할 때 빨리빨리 내려오자. 응? 몇 번째야 몇 번째. 아, 또 친구한테 또 말 그렇게 하냐. 그죠. 민섭아 아프지 말고 우리 잘해보자 열심히. 민섭아 밥 좀 사줘라. 나잖아. 솔직히 이건 나야. 난 아무 말 하지 않을게. 저는 상영이. 우와 제가 상현이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봐가지고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. 근데 이 계기로 조금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. 좀 고쳐라. 울고 싶을 때 울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서진이도 제 앞에서 가끔 울어가지고 전 상현이한테 엄청 많이 받아요. 되게 차가워가지고 애가 제가 막 아 막 막 이런 것 때문에 아 좀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면 그건 어쩔 수 없다면서 막 알아서 이겨내라 약간 이런 식으로. 공감이 안 돼? 공감이 아예 안 되지. 아, 공감이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조언이 됩니다. 친구 관계 살짝 힘들어질 수 있는데. 근데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뭐라 하잖아. 그러니까 서진이가 기가 막혀. 서진이 아니야? 뭔 소리야 자꾸. 서진이가 그거 좋아하거든요. 가족 사진 그 노래를 하루에 20번 들어요 진짜로. 컴퓨터로 틀어놓고 계속 듣고 계속 부르고 그거 있어요. 블루투스 마이크 방에 혼자 노래 연습하고 밤에 나면서 슈퍼샤이 이런 거. 나는 약간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이런 거 좋아하긴 한데 난 약간 빅뱅의 맨정신? 이게 해보이. 근데 얼굴만 봐서는 광대이가 잘 잡힐 것 같긴 한데. 내가 이거 이렇게 하기 있어? 이렇게 말하기 있어? 또 다 들어가는데 아, 이렇게 말하기 있어? 아, 예능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있어? 약간 벌레 잡혀서 좀 생기긴 했어. 촬영 처음 했는데 뒷담화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. 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계속 믿고 응원해 주시면 언젠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좋은 분위기로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대투뷰 촬영 시민들이 많이 카메라에 나올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좋은 기획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었는지 안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
저희 뭐 B팀이든 A팀 형들이든 다 되게 열심히 하고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팀이 항상 열심히 훈련하고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는 만큼 이제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대티브 촬영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 쌓을 수 있고 해가지고 좋았던 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았던 거 감사합니다.